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항상 그 전에 만들었던 뭐 파닥파닥도 그렇고 스트레스 제로도 지나버린 어떻게 보면 옛날 이야기들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강철 아빠라는 이 영화는 원래 스트레스, 그러니까 파닥파닥 차기작으로 기획이 됐던 영화였어요. 스트레스 제로가 이 작품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어야 될 영화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작품이 먼저 이렇게 투자나 지원이 되면서 그 라인업이 뒤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배경에 보시면 항상 이제 붙어 있었던 아직은 뭐 이제 메인 프로덕션에 들어간 건 아니고 뭐 디자인이나 스토리보딩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은 이 영화의 무대가 어떻게 될까? 이 영화의 분위기는 어떻고 어떤 이 강철 아빠라는 영화는 뭐 소재가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파닥파닥 이후에 기획할 때만 해도 이게 뭐 로봇 나오는 SF 장르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의 추세로 보면은 사실은 이 영화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돼서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영화의 배경이 마치 일상물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F 장르가 아니라 액션 드라마 장르의 영화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여러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영화의 소재를 찾을 때도 그렇고 표현하고자 할 때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배경을 많이 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배경이 뭘까? 뭐 남산타워가 나오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일상의 분위기가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파닥파닥 때도 나중에 그 강원도 그 속초에 거기를 캐스팅하기 전에 사실은 제 집하고 회사랑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 횟집을 보고 그 영감을 얻어서 그런 횟집들을 찾아가게 된 거고 결국 한국의 어떤 풍경을 담은 거죠. 스트레스 제로라는 영화에도 서울을 배경으로 했어요. 서울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강, 그 다음에 뭐 강남, DMC 뭐 이런 공간들을 영화에 담았어요. 그 물론 이제 파닥파닥처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는 이제 배경 분위기가 그렇게 중요한 영화는 아니어서 근데 어쨌든 한국의 모습들을 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강철 아빠라는 영화에서도 저는 이제 그 항상 제 주변에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스트레스 제로는 그 기획할 때 사무실이 DMC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변을 보면서 이렇게 각본을 쓰거나 하게 되니까 머리 메모리에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파닥파닥을 마치고 나서 사실은 강철 아빠를 기획할 당시에 초기 스토리를 기획할 당시에 저희 이제 이대희 스튜디오 사무실이 보광동 쪽에 있었어요. 스튜디오가 그래서 그러니까 용산 보광동 쪽에 이렇게 되게 촘촘히 높은 이렇게 언덕배기의 집들이 있는 데가 있는데 아, 여기를 배경으로 삼으면 어떨까? 여기랑 종로 이 영화의 배경으로 삼아서 되게 좀 낙후된 공간과 되게 발전된 공간의 컨트라스트가 많은 어떤 그런 공간들이 되게 SF 영화적인 느낌과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특별한 느낌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뭔가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 영 그냥 그것만 갖고는 뭔가 더 그 분위기가 잘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 PD님이 저 그 영화제나 이런 데 해서 부산 같은 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는데 그 부산의 마린시티를 한번 가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하니까 거기 예쁘잖아요. 거기 그 해운대 있고 그런데 늘 마천루 같은 빌딩도 서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생각을 하고 저 이제 미술 감독님하고 조연출하고 저랑 같이 이제 가봤죠.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갈 때 동안 이렇게 찍은 건데 이렇게 가면서 이 광안대교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갔죠. 처음에는 뭐 그냥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했던 인터넷이나 이런 봤던 거랑 뭐 별 차이 없고 그냥 늘상 봐오던 이런 풍경인데 이거 저희 조연출이 찍은 사진인데 그냥 뭐 미래도시 같다. 미래도시 같은 느낌을 준다. 뭐 이 정도였었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 이제 캐스팅을 가서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서 엄청난 영감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이게 그냥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해무가 이렇게 낀 거거든요.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그때 들어갔을 때 촬영을 했던 건데 마치 이 도시들이 이 바다에서 이렇게 딱 해무가 올라와서 딱 항상 저런 상태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도시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상당히 인상적이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이걸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고 저기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와 이런 한국에 이런 풍경이 있는데 이거는 꼭 영화에 담고 싶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안고 돌아왔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이제 저희가 갔던 이제 대교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여기가 지금 마린시티고 여기가 해운대 여기가 아까 그 해무가 꼈던 그런 지역인데 이거를 저희가 좀 이제 갔다 와서 미술감독님이 제의를 했죠. 그래서 지형을 개조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실제로 이런 해구가 없는데 원래 이쪽에 나 있던 해구를 이쪽으로 옮기고 원래 이쪽에 옮겨가지고 제가 이런 배가 드나들면서 생기는 다리가 열리고 닫히는 이 부산에 있는 저 다리인데 저런 부분들이 이 영화 풍경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요 일대를 우리가 무대로 삼자 그런 생각에서 이 건너편에 이 짜글짜글 있는 이 집들이 이제 요 지역이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사는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다보면은 풍경이 되게 예쁘게 이 도시나 바닷가가 잘 보이는 뭐 이런 느낌의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대교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다리가 이 TT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좀 공사를 해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처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좀 악역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사는 이 친구가 사는 실제로는 저렇게 되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이제 상상으로 이런 지형을 해서 집어넣으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공간 애들도 다 뭔가 이제 홀로그램 간판 같은 걸 달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런 마천루 빌딩 사이에도 모노레일이 지나가게 될 수도 있고 이정표 같은 경우도 홀로그램으로 교체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이런 홀로그램으로 된 간판 그냥 이런 간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디자인해서 집어넣으면 그 구름 위의 도시랑 맞물리면서 어떤 상당히 인상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구체화시키는 단계예요. 지금 미술감독님하고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단계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죠.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컨셉아트로 잡았던 뭐 이런 이정표 같은 게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간판들이 많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데도 이거 지금 최근에 미술감독님이 여기 광안대교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 조명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낸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가보고 광안대교 타고 들어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지금 되어 있는 이 과정 외에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스톰이 된다고 할까 많이 바뀌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이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도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 도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도시가 또 합쳐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뭐 같이 공유드리고 이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 애니메이션 창작 과정이라는 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어떤 의견도 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부산이라는 풍경이 이렇게 나오는 환경을 같이 창조해가는 만들어가는 어떤 재미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뒤엉켜 있고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창작 과정이고 두근두근 하잖아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더 진척이 되거나 영화를 만드는데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